열린공감TV는 지난 2023년 9월 18일 월요 보도를 통해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썸네일의 보도를 했다. 현재 40여만 명이 시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열린공감TV 보도가 모두 허위고 가짜뉴스로 단정하며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갔다. 하다하다 한 명의 영화배우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열린공감TV.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줬다. 고마워서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이 린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은 저는 국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대한 많은 취재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취재를 통해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관련 증거와 제보 및 증언을 받거나 청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연결고리 등 또한 파악하게 되었다. 최근 배우 이영애 씨는 열린공감TV에서 업로드한 보도,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 증명을 열린공감TV에 보내왔다. 해당 보도 중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2012년 배우 이영애 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건희가 참석하였고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이영애 씨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를 한 시점은 2020년 7월 24일로 당시 업로드한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녀는 누구일까란 영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차단되어 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것을 이제와 문제 삼고 있는 저희는 무엇일까? 당시 열린공감TV는 취재를 통해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 씨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김범수 씨와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인 방위산업체 한국레이컴 회장 정호용 씨와 호영호조하는 사이란 이야기도 들었다. 당시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직접 김범수 씨와 통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2012년 배우 이영애 씨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김건희 씨와 김범수 씨의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한다. 김건희 씨가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그러나 사진 등 물적 증거자를 토대로 확인했어야만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전원을 단정하여 확정적으로 참석하였고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이영애 씨에게 사과한다. 또한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배우 이영애 씨가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취재 당시 기자가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 사진에 배우 이영애 씨는 유독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고 관련 사진들이 코바나 콘텐츠 공식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수차례 공개되었다. 배우의 사진 및 이미지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친분 있는 특이한 사안이 아닐 경우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업계의 관례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코바나 콘텐츠 주관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당시 이영애 씨 계정으로 보이는 SNS에 여러 차례 다수 업로드된 증거를 확보했었고 이를 토대로 행사 홍보를 자청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관련 기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연결되어 보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발언에 기인한 낡은 이념적인 정치 발언과 일맥상통한 행위로 보였고 이는 최근 홍범도 장군 동상에 대한 육군사관학교 철거 논란 등에 맞춰 이영애 씨의 기부 논란이 불거져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통한 기자의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 평가적 보도였다. 즉 합리적 의심의 출발은 우선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용 씨의 삼촌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릴 적부터 동네 친구로 알려졌고 이영애 씨 스스로 충남 공주에 출마한 정진석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에 지원하며 홍보해 준 바 있으며 여러 차례 각종 행사에
정진석 의원 옆에 앉아있는 장면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영애 씨는 정진석 의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 두 장을 올려놓고는 취임식장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에게 직접 소개해 주셨다며 대단히 영광이었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하는 등 윤석열, 정진석, 정호영, 이영애, 김범수, 김건희라는 인맥관계상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언론사가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취재 및 기사를 보도할 경우 대한민국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며 약간의 인격권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 바 보도 준칙에 어긋남없이 보도한 기사다. 해당 영상은 3년간 아무런 일도 없다가 급격히 최근 구글 측으로부터 1차 차단되었고 또다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영애 씨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복수의 전원에 의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사진 등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므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한다. 다만 이영애 씨 측 법무법인이 보내온 내용 증명에 적시된 일부 언론들의 편향적인 선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 분열이 더욱 심화된다라고 명기한 부분은 열린공감TV가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본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면 법정에서 또 다른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여 언론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보도였음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이미 지난 2022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향해 직접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언론관에 관한 발언 모두 공적 영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김건희와 그 가족들에 대해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논문 및 각종 학력, 경력 수상 실적 표절, 위조 왜곡 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즉, 해당 10억 가처분 소송에서 김건희 씨는 패소하고 열린공감TV가 승소했다. 이어 결혼 전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공감TV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3년간 유독 김건희 줄리 키워드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의심과 일부 증거를 토대로 한 보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 구글 측에 압박을 행사해 차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 불행한 언론 자유의 바닥과 언론 탄압의 암울한 땅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장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 열린공감TV의 팬은 부러질지언정 절대 고개 숙여 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이긴다.